근데 기분이 왜 사대생 특강원 것 같은 젊 많이 젊으시다 진짜. 아, 네. 감사합니다. 금강산 중학교는 12년 전에 학부모 연수로 한 것 같았어요. 네, 그때도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왔다가 그 뒤에 바로 가면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걸리한 돈 사가지고 올라가서 막걸리 먹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는 전에도 오셨는데 여우과 초빙에 아 맞다. 네. 무슨 여우과세요? 네. 아, 같이 그때 한 네. 네. 그때 무슨 뭐 때문에 영어과만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학부모 상담 119는 뭐냐면 그 교사 119 제가 책을 써낸 거. 그래서 교사 119의 연장선으로 119 이렇게 네. 이름을 붙였습니다. 잘 전화해요 이름? 네. 이제 책이 이렇게 근데 학부모 한 편이 되는 기술이다. 보통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사와 학부모가 어떤 관계였냐면 저도 뭐 소가 뭐 보듯 저 학부모와 교사의 사이가 소 닭보듯 닭이 소보듯 이런 관계 좀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조금 오시면 좋겠어요 그 막 장사하는 마음 자세가 안 됐어 그럼 아니 손님이 많이 오시길 기대해야 손님이 많이 오시지 근데 여기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든가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해요. 그 자기는 같은 분이 쓴 책이고 제가 번역했는데 여기 교장 선생님은 뭐냐면 가장 많이 학부모가 오는 반에 그 반에 피자를 쏜다는 거예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 그만큼 학부모의 협조를 얻는데 학부모 총회라는 게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좀 적게 왔으면 좋겠냐? 그 이제 노하우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에 있을 때도 한 20명 가까이 왔어요. 근데 20명을 어떻게 면담하지? 제가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학부모 총회 때는 면담하는 거 아니에요. 집단 상담하는 테라피 그런 노하우를 드리겠습니다. 뭐 연구부장님께서 초빙할 때는 굉장히 이제 다급하신 꼭 이거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젊은 분이 많으셔서 꼭 필요한 연습입니다. 이러셨는데 그 최근에 와서는 또 4시 반 퇴근 시간을 지켜주실 수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두 가지 다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마음이 저는 느껴진 거야. 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제가 45분 형이에요. 45분이 되면 몸이 굳어.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쉬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퇴근 시간이 늦어질 것 같고 그냥 풀로 제가 쭉 한번 해보려고 해서 보겠습니다. 네, 영업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요거 돌봄 치유 교실 카페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선생님도 지금 명함 받으셨죠? 여기 명함의 첫 번째 맨 위쪽 위에 카페네이버.com KET21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실습을 해서 상품을 드릴 거예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휴대폰 여셔서 카페부터만 입력하시면 돌봄 치유 교실이란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을 드릴 거예요. 상품은 책, 학부모 상담책, 훌륭한 책을 고르실 수도 있고 이렇게 기말고사 끝나고 뭐하나?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하고 역할을 부수치고 근데 애들 역할을 가려면 안 해. 근데 이 안경 써보고 싶어서 해요. 이런 안경 이게
복면가왕 이후에 이 악명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이 정도 돼 줘야 특히 이제 선생님들 나대는 반 애들이잖아요. 막 나대는 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 그런 반 애들은 이런 걸로 유혹하시면 훅훅 넘어와. 자 이런 악명인데 자, 첫 번째 퀴즈 이 네 개 중에 가격이 다른 게 하나 있다. 뭐가? 네 개 중에? 네. 두 번째 이거? 네. 와 맞췄습니다. 와. 네. 네 써주세요. 네. 오, 그렇죠. 저 조학용만 2천 원이에요. 나머지는 얼마예요 다? 다 천 원이야.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네. 자, 돌봄치기 교실 카페 가셔서 여셔서 거기서 검색창에다가 선생님들께서 담임을 하신다든지 또는 생활지도 하신다든지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 검색되면 상품을 주는 게 아니고 검색 안 되는 거를 검색해보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빨리 해보세요. 뭐든지 생활지도 학급력 그래서 단어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정보가 한 건도 없어. 그러면 제가 상품을 드린다. 네. 이게 제가 겪고 있는 문제예요. 네. 아, 겪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다른 선생님들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네? 네. 그런 거는 ADHD는 7, 80개 나올 거예요. 그런 정도는 뭐 우울증 아유 그런 것도 수십 수. 없는 거 찾기 힘드실 겁니다. 근데 하나 있어. 요건 없어. 네. 먹고 토하는 거 네? 거식증? 먹고 토하는 것이 선생님 반에 문제가 되나요? 네? 그렇지 않아. 뭐 드릴까? 저렇게 애타게 생각하시는데 뭘 드려야지 뭘 드릴까? 안경? 아, 네. 와, 자존심 되게 세신데? 자, 지읒이옷은 없어요. 네이버가 말라놨어요. 뭐. 해야 돼, 뭐. 네. 정답입니다. 모르세요. 여기서 뭐든지 권하세요. 자산은 없어요. 네이버가 막아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동네에서는 상담 선생님만 아시는 생명 존중으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생명 존중으로 검색하시면 자살 예방 교육자료가 많이 코로나 가세요. 뭐 드릴까? 네. 여기 돌봄 치유교실에 없는 게 없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제가 만든 모든 파일 오늘 강의 원고조차도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디서나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용하시고 계세요. 요 원고 파일 받으셨죠? 네, 그래서 청하시면 참고하시고 원고교실 이거는 쉬는 시간에 질문 올려달라고 했더니 무려 11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뭐냐면 내 동료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어.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페이스북
유튜브에 또 올린 영상이 8,000개인데 조회수가 안 나와.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요건 이래서 뭐해? 내용이? 정답. 너무 친지. 골라가세요. 네.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어떤 수업일까요? 네, 가져가세요. 네. 네,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지예요. 심지어는 엄마한테도 애들 있는 엄마 선생님들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엄마 왜 이렇게 진지해? 이거는 엄마 참 싫다는 뜻이에요. 그거 진지? 그래? 그게 아니라 제 유튜브 시청자 올리면 뭐하냐고. 다 진지해. 조회수가 안 나와. 그러나 저러나 뭐 누군가 봐서 또 재미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 근데 교총에서 참 고마운 그 조사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교직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의 1위가 지금 왜 부동은 아니고 1위가 바로 선생님도 예측한 대로 뭐예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입니다. 이것이 31%. 2위가 바로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어. 삼각산 중학교 선생님들 경력이 저경력이라 어려운 게 아니라 전국의 교사들이 학부모 관계를 어려워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참 어려운 거 교육과 무관한 이게 참 우리는 이게 아주 고질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합하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벌써 거의 이 우리나라 교육을 짓누르고 있는 세계가 거의 8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거를 원래 요 2번이지만 2번 속에 선생님들 질문과 이걸 포함해서 학부모 상담이 어려운 건 애들이 문제 행동하는 애들 학부모가 더 어렵거든. 애가 학교 적응 잘 해봐. 그건 문제도 안 되지. 그것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한 목차로. 네. 네. 그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그 교사가 애들의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그 우리는 요즘 선생님들이 아까 ADHD 찾아본 선생님 계신가요? 그 ADHD가 우리는 ADHD라고 그러는데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지맙지만을 합니다. 1990년대 말에 We are not ADD. We are EOE. 무슨 얘기야? 우리는 ADD는 Attention Deficit Disorder.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장애. 왜 우리를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해? 그렇지 않아? Engage me or enrage me. 우리는 EOE 세대. 참여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enrage. 열받는다.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이 말을 해가지고 내가 먼저 했으면 내가 박사학위 받는 건데 기가 막혀. 근데 이 말이 저는 100% 정답이라고 봐요. 지금 애들이 막 이상한 짓 교실에서 별의별 이상한 짓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얘네들이 좀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끼워주시면 안 돼요? 그럼 부원의 항의를 지금 하고 있다. 또 주제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요즘 부모님들이 무슨 세대예요? MZ 세대. 근데 이 요랬던 애들이 80년대에 요랬던 애들이 지금 뭐가 됐어? 얘네들이 학부모가 된 거야. 요 세대가 지금 고대로 돼가지고 지금 40대 학부모가 됐거든.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뭘 원해요? 역시 참여를 원한다. 그래서 학부모와 한편이 되려면
어떻게든 이렇게 자꾸 학부모님들을 학교 경영에, 학급 경영에 자꾸 이렇게 끌어, 함께 끌어들여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EAE라고 표현했어요. 문자, 영어카라 문자 써봤어요. Engage me and enhance me. 나를 선생님의 수업에, 삼각산 중학교의 학교 경영에 저를 참여할 기회 주시면 enhance, 나라가 아니라 행복하거든. 말을 만들어. 이런 책이 지금. 그 다음에, 교사만, 선생님들만 ADHD가 어렵고, ADHD 부모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ADHD 부모님들도 해마다 어려운 거예요. 3월이면 학년이 바뀌면 또 고민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같이 ADHD를 앓는 아이들의 여기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 말이 바로 ADHD 지역협회, 자조모임협회의 대표이신 김정현 씨가 자기 책에 학부모 상담 119 추천사를 써주신 겁니다. ADHD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ADHD를 앓는 아이의 부모들은 다양한 세상을 대표해서 아이들을 경기에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지요. 아니면 1년에 숨길지 고민합니다. 아이가 많이 지킬까 하는 고민을 해보시죠. 교사가 적군이 아닌 아버지와 판단될 때 그래서 부모도 마음을 열고 다가갑니다. 이분들의 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총회를 소닥보도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학부모 총회 때 과감하게 우리가 담임이 프로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 10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어려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울증, ADHD, 인터넷 중독입니다. 이런 정도를 탁 학부모 총회 때 해주셔야 괜히 좀 낙인만 찍힐까봐 두려워서 그냥 쉬쉬하고 그러지 않아요. 좀 와서 담임에게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땅을 치료했습니다. 이게 도움된다고 믿어야 이분들이 커밍아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총회가 중요하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영역은 그러니까 블루 오션인 거예요. 별로 우리가 무관심했을 뿐이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얻는 이득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걸 이제 실감을 해서 심지어 이제 이런 거야. 애들이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반별 축구시합을 한다고 연습 경기 하는데 애가 점프해가지고 다른 반 애한테 여기 받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CT 촬영까지 했어. 그런데 그때 지금은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일과 후니까 교장 선생님이 관련 학사 일정 안에 있어야 돼. 그 뒤뜰려야 저녁 때 애들 몸 먹이는 것도 조심. 교장 선생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사고 나면 안전공지에서 보상을 안 해줘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붙은 그게 일과가 아니기 때문에 시력이 안 나온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학부모한테. 근데 학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무슨 말씀을요. 밥도 선생님한테 눈을 끼쳐서 제가 죄송하죠. 그래서 본전 없네. 평상시 이렇게 학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더니 결정적일 때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노선비. 이제 우리 21세기 교사로서 가장 멋진 장사는 바로 무슨 장사? 학부모와 함께하는 이 장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상적인 소통인데 지금은 뭐 시기가 좀 그렇죠? 명함이나 담임 속에서 3월, 그러니까 2월 달에 명함도 그 얘기가
담임 소개해서 여기 제가 그 선생님들께서 부담 가지고 저는 담임은 날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 어느 시간에 불타올라야 돼? 수업 시간에 불타올라야 돼. 최고의 생활지도도 역시 수업이야. 학부모 상담도 이러면 끝나. 엄마, 우리 영어 선생님 개웃겨. 집에 가서 그래. 그러면 그 학부모가 민원 내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 아, 또 선생님들 그 신규 선생님들의 고민 혹은 적용을 내가 3년 차밖에 안 됐어. 그러면 엄마들이 나이가 나보다 미잖아. 근데 그거에 영향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선생님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엄마들 다 알아. 그대로 커밍아웃 하는 게 좋아. 이러고 신규 선생님의 자기소개 현명하죠. 그리고 여기 가시면 담임소개서 있어. 편집해서 쓰셔. 이런 데 기울이지 마시고. 이게 우리 반 학부모님이에요. 어때요? 많이 오셨죠? 근데 학부모 총회 때 팁을 하나 드리면 1대1 면담하지 말고 뺑 둘러앉아. 그래서 어떤 말을 나누냐, 여기 네 가지. 1번 뭐? 우선 자기 있다. 엄마는 더 바쁜데 오셨으면 다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포인트. 아이가, 아이, 내가 볼 때 아이만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대하는 점, 요거는 사실은 단점에 해당하는 거지. 단점이라고 하지 않고, 올해 학교에 대한 권위 사람들 정도로 한 바퀴 쭉 돌고, 저는 열심히 그때 수첩에다 막 옆에 앉아서 적어. 그리고 학부모 총회가 3월에만 있는 거 아니죠? 또 언제 있어요? 수업 공개 언제 하나요? 무슨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공개 하는 날은 저는 2차 학부모 총회다. 그럼 인보듯 해야 돼. 소 닦고듯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포 그 다음에 아 요거는 꿀팁. 담임이 이렇게 시험 앞두고 이 시험 기간 혹은 시험 앞두고 기말고사 때 이렇게 안내해 주면 좋은 팁,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팁들을 내가 여기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복사해서 써보세요. 이렇게 느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좀 종례신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례신문. 이런 거. 예요. 어, 됐다. 네. 종례신문은 제가 선생님들의 고민하고 저하고 비슷했을 텐데 특히 3월 달에 왜 그렇게 전달 상황이 많은지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거 내가 이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그냥 이면지에다 출력해가지고 애들 그냥 나눠줘 버리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 건데 나중에 장점이 발견돼서 애들이 선생님한테 말로 들으면 기분 상해 근데 애둘러서 야단치는 방법이 여기 있더라고요. 요 주소로 가시면 종례신문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올해는 어차피 1학기는 지났고 2학기에 혹시 예, 하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애들한테 시험 때 잔소리 해야 될 거 비슷비슷하거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자 이게 파워포인트에 좀 서툴어서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주의하실 게
처음부터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오실 때 이 집 엄마랑 내가 꼭 상담을 해야 되겠다 싶으실 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상담 전에 그런 애들일수록 칭찬을 좀 미리 해주시라. 예. 접셔놔 이렇게 접셔. 근데 선생님들의 고민은 뭐냐? 그 고민이 똑같은 게 뭐냐면 칭찬할 게 없어. 이런 애 눈 씻고 절박 치치고 봐도 살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제가 송영호의 칭찬의 기술, 저는 이 칭찬의 기술이 제가 교사로서 발견한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칭찬의 기준을 내 아이의 과거에 두잖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맨날 6교시에 등교했어. 6교시에 등교해서 위클래스 갔다가 종례하고 갔어. 그랬던 애가 어느 날 4교시에 왔어. 얼마나 훌륭한 일이야. 6교시에 온 건 졸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고, 4교시에 온 건 밥 먹고 살겠다는 거잖아.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 어이없게도 그런 것도 칭찬을 해주셔라. 오늘은 4교시에 왔다. 내가 삶의 의욕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머니도 당황해. 이 사람이 나를 놀리는 거야.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드라마가 된 게 3월부터 6월까지 잠을 잤어요. 하나가. 근데 어느 날 6월 달에 영어 시간인데 이 녀석이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어렵죠? 얘들아, 아무리요? 볼펜을 다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 완전 뒤집어졌어요. 저 새끼가 왜 볼펜을 들고 자죠?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적발달 장애보다 성적이 안 나와요. 그게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못해. 이거는 사례회의 해야 되거든요. 걔네들 따로 모아서 학년별로도 해야 되고 교과별로도 해야 되고 사례회의를 해서 내 시간에 이렇게 안 자는데? 그럼 그 선생님한테 정보를 듣고 딴 세례가 만들고 그냥 그 볼펜 들고 잤다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변환점이 된 거예요. 야, 왜 네 애들 왜 이렇게 시끄러? 그랬더니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근데 그게 칭찬이 된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 시간엔 심지어는 그 다음 시간에 안 자고 애들을 쳐다보고 하나씩 뜯어봤어요. 왜 뜯어봤을까요? 고난도 문제. 난 알아. 걔가 왜 뜯어봤는지. 자, 제일 비싼 책을 왜 이것도 너무 어렵구나. 그날 처음 봤어요. 그 아이는 내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때 또 부모님과 본인에게 오늘은 아이가 수업에 참여했어요. 그렇게 문자 보내드렸어요. 수행평가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 모든 기적이 언제 시작되냐? 아까 오신 분 그 학부모 사진 속에 남자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분이 학부모 총회 때 오셔서 커밍아웃을 하신 거예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영락 없이 ADHD나 자폐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샤워에 녹아내려요. 지금 프로그래머 박사가 좀 다시 들어가. 전혀 고2 때 39명 중에 38등이었거든요. 자, 근데 변하게 하려면 칭찬하고 칭찬의 기준은 어떠더라? 그 아이의 이거를 학부모 총회 때 혹은 이럴 때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한테 그걸 해주세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칭찬의 기술이 없어요. 더 없어. 우리보다. 근데
사실은 교사로서 우리가 그 기술을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이 아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학부모님 근데 그 학부모님과 제가 짤 수 있었던 거는 그분이 오셨고 저는 그 아이를 공격하지 않은 거지 이미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는 제 부모님들이 믿질 않아. 그 어릴 때부터 자꾸 이제 이 담임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메시지 받아. 초등학교 1학년 때 ADHD 부모님은 이거 받고 열받아. 명랑 쾌활 하나 주의 삼나. 2학년 담임 명랑 쾌활 하나 주의 집중을 요하. 그놈이나 그놈이야. 기분 나빠. 그랬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그런 아이들은 꾸준히 사실을 누가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사실만 적으셔야 돼. 의견 쓰시면 안 돼. 내가 수업할 때 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다. 이건 팩트예요, 의견이에요. 의견인 거예요. 눈을 좀 동그랗게 뜨고 내용을 할 때 그 의견이라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나서 제가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걔에게 관심 있어 하는 여학생에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썼는데 별거 없어요. 일리선교신, 친구신, 사원교신, 나가신. 보세요. 근데 저 장부, 저 멘토링 일지가 대박이 난 거예요. 아버님 오시라고 해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좀 피해 시간을 가지시라고 아 교무실에서 급한 볼일이 있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한 5분에서 7분 정도 뭐 딴짓 하다가 이제 갔어. 근데 아버님이 저걸 보시고 이미 얼굴이 하얘졌어. 왜냐?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기댈 게 없는 거예요. 그 저거 보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럴 때 교사는 용한 의사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상담 들어갔고 그래서 얘가 그런 과정에서 줄탁동시라고 볼펜을 들고 잔 거예요. 부모들은 부모와 교사의 보이지 않는 짬짬이 그것이 애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집안이 달라졌어요, 완전. 한 집안. 그리고, 어떤 여기 질문이 이래. 요 큐는 선생님, 삼각산 중학교 선생님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빠는 이 아이의 이런 점을 모르실까? 사실은 방어 기제로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경우로 상담을 오시면 선생님은 말을 아끼셔야 돼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럴 때 어머니 오시면 준비물이 필요해요. 두 가지. 하나는 저는 꼭 학부모 오시면 차를 대접해요. 그래서 나 학교를 와봤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누가 차 타준 기억이 없는데 그죠? 그리고 그것도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부 원서 세 권이나 수입해서 읽었어요. 거기 뭘 어떤 간식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어린애들 밥 먹일 때 쓰는 거 있죠. 방법 먹을래 안 먹을래가 아니라 뭐 먹을래? 요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선택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차를
여러 가지 안내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멘트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 요거 실습 눈을 이렇게 아 그리고 마주 앉으면 안 돼요. 학부모와 마주 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 취조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비스들 대각선 이렇게 비스들 여기 선생님 이 자리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고 좀 기록하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주 앉지 말아요. 그러면서 아이 기운이 정말 힘드시죠? 이렇게 쩌는 표정을 씨. 다 같이 시작! 아이 기운이 정말 힘드시죠? 이 멘트가 죽이는 멘트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머니가 그 이혼을 해가지고 인천으로 그 눈치가 어머니가 재혼하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학교를 이렇게 그 상태니까 애가 슬퍼지는 거야.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빨래 해주고 반찬 해주고 그리고 이게 갔는데 한 달간 잠수를 탄 거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랬더니 애가 힘들어 죽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빠는 충성교도소가 계시고 형은 군대가 있고 자기 혼자 반지하에서 사는데 슬프고 우울해. 그때 엄마에게 엄마가 학교를 나오게 해야 되잖아. 님을 봐야 뽕을 따지. 바로 집요하게 칭찬을 한 거야. 이번에 지난번 모의고사보다 0.6% 올라갔어요. 0.6% 올라간 거는 그건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음을 열게. 올해 담임은 작년하고 좀 다르네. 이런 신뢰를 줄 수 없도록 한 거죠. 그때 어머니가 학교에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애기 키우고 정말 힘드시죠. 그냥 쫙 쏟아. 한 5분은 우시는 것 같아요. 가서 어떡하면 제가 티슈를 갖다 갔는데 그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 어머니가 담임에게 왔을 올 때는 이미 해법을 본인이 다 갖고 있더라고. 본인이 얘기해. 선생님 앞으로 잊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둘러보겠습니다. 그래주시면 너무 고맙죠. 그리고 상담 끝이. 얘 고1 때 제가 만났고 졸업했어요. 얘가 다 고3 때 제가 다른 학교로 가서 얘한테 물어봐야 어떠니? 잘 학교 잘 다니냐? 예, 졸업까지 출수일 수 여유 있어요. 선생님 저 결심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무슨 결심? 졸업하기로. 애들이 좋습니다. 선생님 이런 아이들 때문에 교직이 더 필요, 교사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애들한테 잔소리 할 때. 김울령 교사는 왜 정말 일을 잘하나 꼭 5분씩 정도 지각을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냐. 김선생 왜 지각해? 기본 습관도 안 됐네 이 사람이. 이러면 김선생이 앞으로 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이건 안 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만 잘하면 다야?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바카스를 하나 주면서. 힘들지? 먹고 싶네? 그러면 사실은 교장 선생님의 의도는 뭐예요? 지각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김울중 교사는 뭐라고 생각해? 교장 선생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구나. 그럼 지각 안 하지. 그걸 뭐라 하냐? 칭충칭이라고 합니다. 칭찬, 충고, 칭찬. 요거는 우리 어른들이 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애한테 충고하지 마. 애들 충고 싫어해.
신고하는데 칭찬하고 칭찬으로 시작해서 충고 살짝 하고 칭찬으로 마무리. 칭충칭 다 같이 시작. 칭충칭. 이것도 이렇게. 자, 큐. 상가선 선생님의 국민이었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선생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충고하는 방법. 이거는 담임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또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질문입니다. 질문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데이터, 사실에 근거한 거, 그걸 쭉 누가 기록해 놓으시고, 연락하고 알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밑에, 금쪽이가 시작. 금쪽이가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이 멘트는, 요거 멘트는 우리 둘째 딸내미가 적어준 거예요. 이게 상담 3년 차인데 벌써, 그러니까 교직은 전문성은 경력하고 관계없어요. 선생님들이 1년만 해도 전문가 돼. 오늘 이렇게 진짜 나는 선생님들 집중도에 지금 굉장히 놀란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복 받으셨다. 와, 선생님 집중력이 굉장하셔. 이거 요 멘트가 학부모님들을 구워 삶아요. 어떤 녀석이 땡땡이 쳤어? 그럴 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물론 급한 마음에 전화를 드려도 그 답은 고운 말이 안 나가지만, 그럴 때 무화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아 애가 2교시부터 보이지 않는데요, 그 무슨 고자질 하려고 전화 드린 게 아니고 애 안전이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다 같이 시작. 애 안전이 시작. 애 안전이 걱정돼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면 또 뭉클해지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 순간에 긴장 풀고 어떻게든 한 편이 되도록 애를 쓰는 거죠. 한 번은 애가 주번인데 주에 세 번이나 애가 주번 활동을 안 하고 가셨어. 이거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 학부모님하고 전화할 때 그러면 전화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 근데 전화를 하고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도 학부모 중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은 주변 활동에 대해서 동료 평가를 하는데 애들이 그냥 가는 일이 종처럼 없거든요. 근데 애가 세 번이나 그냥 갔어요. 애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도움을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제가 방법을 잘 못 찾겠어요. 그렇게 좀. 네, 어머니가 사실은 아무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 집에서 자고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 집에 와서 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드문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막 칭찬해 줬어.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니. 이혼을 하고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 멋지십니다. 그러면 애가 주번 안 하고 가고 아침에 지각하고 하는 이유를 알겠던 어머니께서 그러죠. 애가 아빠를 싫어해요. 아빠를 미워한대. 이혼의 과정에서
아빠랑 살지만 아빠를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이혼한 아빠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수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커밍아웃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해법이 나와. 어머니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그러면 애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네. 화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그때 어머니께서 며칠 뒤에 토요일 놀던데 놀토가 막 들리던데 선생님 애하고 저 강릉 좀 다녀올게요. 엄마가 유능해. 애 데리고. 근데 당일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했어. 애 강릉에 좀 다녀오는데 아휴 그 무슨 체험학습 그렇게 해야 되잖아. 어머니 다녀오세요. 그 엄마가 지금 무슨 체험학습도 쓸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 제가 다 막 강릉 사진 이렇게 부자부자 검색 경험서 결제하고 하고 체험학습 보고서도 제가 썼지. 근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얘가 지각을 하는 거예요. 교문지도 할 때도 이렇게 봤더니 애가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와. 어이, 지각 안 하려고 자전거를 산 거야. 그렇게. 끝내 그런데 걔는 대학을 안 가더라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 왜?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가 종합예술가인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도 성장하고 애들도 성장하고 그런 거지. 아예 스트레스의 원인부터 찾아야 돼. 이것도 집에만 가면 다 시작. 집에만 가면 난 이 질문 처음이야. 응? 누구시여? 이 질문 하신 분. 나 사실 이거 드리려고. 응? 누구신가요? 쑥스러우신, 쑥스러울 것도 없어. 단, 근데 이 질문이 정말 저는 좋았어요. 사실 준비하다가 강의식으로 해야 되나? 근데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살아난 거야. 와, 이 질문 좋다. 이게 네? 아니 여기 안 계신데 지금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제 그 선생님... 이거 전달해 주세요. 네. 통화하는 부분이실까? 네. 이게 그 아이에게는 아이의 학업 스트레스를 봐야 된다. 학교에서는 이제 집에 가서 엄마가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엄마 여기 이 동네도 지금 학원 애들 많이 다니고 그렇죠. 그 이런 애들이 얘가 제가 볼 때 느낌상 어떤 학원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기 엄마들이 그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 저거 엄마들이 또 그런다는 거야. 아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공부를 안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러면 애가 어떻게 안 하냐고. 근데 그 방법을 제가 딸내미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딸내미 학교가 이 동네 같은 학교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육아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 생각해요. 작업, 아니 동생 육아 스트레스도 있어요. 애가 셋인데 맨 위에 걔네들 육아 스트레스 있어. 한번 읽으시면 되고. 아 같이 큐 질문 시작. 반찬의 사자로 그대를 사랑해 알려드려 의심의 여지가 없어도 알려드린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네, 여기 이제 매뉴얼이 이렇게 있어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엄마들은 담임이 혹은 생활지도부가 어느 쪽에 편을 들까봐 전전긍긍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안이 발 제가 생활지도 부장 시절에 사안이 발생하면 매니아를 통째로 보내세요. 어머니, 이거 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공부 저기 매뉴얼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공부하시고 저도 어머니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심하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심을 하게 되면 이분이 재심을 가 안 가, 재심 행심을 이런 분들은 안 가고. 근데 초기 대응할 때 정확하게 사안 절차를 안내해드리는 게 정말 좋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재심 가면 안 되는데, 재심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이 들키면 안 돼. 이렇게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면 저 생활지도 보선생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상담법. 자, 질문 아이들이 시작. 아이들이 지시와 같았을 때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님들께서 정적인 업적으로 말씀하시고 대답하려고 일어나는 점을 들으시거나 구상이 많은 것이 걱정입니다. 저럴 때는 민원의 90%가량이 그런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도 공감하실까요? 민원의 90%는 해결이 아니야. 이 답답한 마음을 누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레 짐작하시고 방어막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 키우기 진짜 힘드시죠? 이렇게 너스레를 떨 수 있는 우리가 여유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애 키우기 시작. 애 키우기 진짜 힘드시죠? 훈련이 이럴 때 여기 이렇게 얼굴 뭐라고 이제 부모님께서 불만을 서로 하실 때 거기에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어머니 속상하시겠다, 어머니 두려우시죠, 이렇게 공감만 해주세요. 근데 주의하실 거,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어머니 힘드시겠네 하고 그 마음을 읽어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엄마의 행동이 옳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안 돼. 특히 이게 남자들이 좀 안 돼. 남자들이 화성에서 와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 저도 처음에 교사 역할 훈련 읽고서 첫 해 읽고서 그 공감의 표현 먹구나겠지. 그럴 때 내가 정말 이거 하려고 선생됐나? 3년을 제가 고민했어요. 공감이 뭐 동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남자인 저는 그 분화가 안 돼 있더라고 뇌가. 근데 아 공감은 동의가 아니야. 그거 충분히 해드리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럴 때 남자는 다짜고짜 마누라고 더 화를 내. 내가 그 새끼 내일 가서 죽여놓을까? 직장에서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게 분화가 안 돼. 이제 훈련, 남자들 훈련해야 돼. 공감만 읽어주고 이걸 미러링이라고 하고 힘들면 어머니 얼굴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아 그러시구나.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 잘하죠? 그대로 얼굴 그대로 얼굴 표정 따라하시면 돼요. 하나도 안 그래요. 근데 쩌는 표정이라는 게 왜냐? 우리 딸 사춘기 때 하도 뭐라 그러면 틱틱거려가지고 에이 포기했다. 애가 뭐라고 말하면 애 말하는 그대로 따라했어. 아빠 우리 당장 세상에 제일 짜증나. 왜? 근데 왜 그러면 안 돼? 그냥 에구 우리 당장이가 우리 딸애가 당장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세요. 다같이 연습 시작. 에구 우리 딸애미가 한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그런 거 끝이야. 응. 근데 거기다 왜 그랬어? 왜? 그랬더니 대화가 꼬여가지고 그냥 혼났네. 애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들을 수 있는 단 한 글자의 가장 아름다운 말, 아빠에게 들을 수 있는, 엄마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한 글자의 말 뭐예요? 응.
이걸 우리 하면 내가 잘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상담조사 됐잖아. 우따님이가 그런 거야. 제가 하도 이제 지가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니 지금 선생님들도 이제 집에 가서 애나하고 만났을 때 이걸 해보세요. 그냥. 애가 뭐라 하면 얼굴 쳐다봐야 돼. 딴 데 보면 안 돼. 애 쳐다보죠. 아이고 우따님 배고팠구나. 애가 가다가 삭밭 넘어져서 무릎을 쪘어. 우리나라 엄마는 그 대목에서 대뚱하는 야!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 나중에 조심할 때 조심하지. 소리 질러가지고. 아이고, 아빠 표정 쩔어. 그 쩌는 표정 우리 집안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쩌는 표정 잘 지어보세요. 정말. 뭐 그런 편이 있고요. 병원 검사를 이런 멘트를 그러니까 이거는 출력해서 이렇게 꼽아 두시고 학부모 상담할 때 수시면 이렇게 자기 거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민원상 민원을 이제 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 집사람하고 관계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띵나탄 선생님의 화라는 책을 읽었는데 지금도 거기서 기억이 나는데 화는 곧 두려움이다 이 말이 이제 신경질 내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나 두려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화를 낸다. 그러면 저는 실제로 강남에 있는 중학교에서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아빠가 머리가 그 강남 조폭이야. 그래서 학교에 와가지고 생활지도 부장님이신데 생활지 이것 좀 책상 유지처럼 쳐가지고 깨뜨리더라고. 그럴 때 사람이 있으면 더 관심 받고 싶고 더 그러고. 아버님 저하고 저희 얘기도 마실까요? 모시고 이제 휴게실에 가서 그리고 휴게실에 가서 뭘 대접해야 돼? 차를 대접해야죠. 아이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려? 아이고 신기시 진짜 신기시 그랬더니 등치가 문신 이렇게 한 친구 이 양반이 눈물이 글썽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밖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얘가 집에 와가지고 이사 가야 되는데 전학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난감해 가지고 왔어요. 등치 큰 게. 아니 그걸 설마 우리가 전학 보낸다고 보내는 게 그러니까 어른끼리 짜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쓸 레퍼토리가 많진 않잖아. 가서 선생님 편을 들고 당신 그러면 우리가 아래에 어려우니 알아서 잘 처리할까. 싱글싱글 웃으면서 갔다. 그게 민원이다. 화란 무엇이다? 두려움이다. 네, 그리고 유감이다. 우리가 교사가 좀 완벽주의적인 결단이 있어 이런 말 잘 못하죠?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I'm sorry. 유감입니다. 못 박는 말 미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제가 거짓말의 기술 이게 제가 자연고등학교 요것만 말씀드리고는 마무리 칠게요. 추가 시간을 주제하나 답안지에 맞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아버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답안지에 있는데 왜 여기 점수를 주지 않는다고 근데 그럴 때 여기서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 역시 아유 이제 화 많이 나셨겠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 이 말 안 돼 규정상 안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유보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흥분돼 있잖아.
흥분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이 흥분을 가라앉혀야 돼. 그럴 때 적당한 거짓말 필요. 그랬더니 뭐냐? 아, 제가 그럼 교무부장님한테, 교무부장님 아니라 교장선생님한테 가도 이건 안 되는 거지. 뻔해.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교무부장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좀 제가 전화 드릴게요. 갔어. 교무부장님한테 가, 안 가? 안 가. 뭐 하러 가?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다 내 네트워크 있을 거 아니야. 친구들이 교사인 사람도 있고. 그럼 내가 전화해 볼 거라고. 야, 미친놈아, 그거 되는 거 어딨냐. 뭐라고 말해, 그 얘기 듣겠지.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전화해가지고 교무부장님께서 식사 중인 것 같다. 그 다음에 교무장님께서 교장실로 회의하러 가셨다고. 능수능란하게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저는 우리 어머니 치매 때문에 이 표현을 알았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논리적인 말에 도무지 설득이 안 되네. 그래서 아, 정말 제가 그때 저 신경전 상담 세 번 받았어요. 생활지도부장 할 때 세 번 받았어요. 이때 어머니 때문에 또 상담 또 받았어요. 근데 이때 공부한 게 바로 치유적 거짓말이에요. 어머니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아까 저분도 저런 아빠하고 싸우더라고 하나. 한참 됐더니 제가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다시 출근했어요. 열받아서 퇴근했다가 돌아 출근했어요. 상황 종료된 거야. 그렇게 열리게 치유적 거짓말은 여기 예상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과의 기술인데 요거 여기 가해 학생 학부모님께 요 멘트 어떤 분이라도 같이 시작. 어떤 분이라도 달리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적절하게 코칭하시라. 이게 사과의 이렇게 말하면 엄마 더 열받아. 사과의 기술이고 또 용서. 가해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여러분 용서의 기술. 김은지 오늘 지금 삼각산총한테 선생님들 분위기가 딱 이래요. 이거는 시테크. 선생님들 제가 시테크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생활기록부 12월 달에 쓰려고 안 하셔도 돼.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기 연수소감문을 써보세요. 제가 생활기록부 뚝딱 입력하는 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수소감문. 소감문 양식은 저기. 연수 마치면서 쭉 받아왔던 건데 이게 상당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아, 어떤 경우는 저는 의식하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아 이거 정말 좋다는 것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양식을 선생님들께서 1학기 말에 1학기에 수학 시간은 내게 뭐였다 이렇게 한번 소감문을 받아보셔서 괜히 교원평가 쓸데없이 해가지고 분란만 일치지 말고 그런 거 받아서 방학으로 들어가시면 아 애들은 이렇게 내 수업 시간을 평가했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2학기를 준비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1학기 7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고 이걸 받았어요. 도움. 2학기 설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쓰라고 하시는 지금 아니고, 자, 그거를 카메라로 사진 찍으세요. 지금 쓰신 거를. 거기까지. 자, 자 사진 찍으시고,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셔서 요겁니다. 요거 구글 선생님 휴대폰을 구글 검색창에 가서 여기 이미 요거 맨 오른쪽에 있는 그게 구글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렌즈 여기로 불러드리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쓴 손글씨가 잠시 후에 텍스트로 전환이 됩니다. 아주 못 쓰는 글씨도 전환이 돼요. 이제 앞으로는 손글씨가 곧 키보드고 마우스가 되는 시대예요. 그 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를 12월 달에 막 요즘 또 GPT까지 나오네. 그 생활기록부로 GPT에 뭐하러 써? 도대체 난 미치겠어. 그 들어가야 될 팩트가 중요한 거지. 잘 쓰는 게 뭐가 중요해. 읽는 사람 짜증나. 너무 잘 쓰면. 구글 렌즈로 불러드리세요. 구글 어플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수첩을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 왼쪽 주머니에 수첩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생겨나, 표현이 생겼어. 매달 며칠 자율학습 시간에 짝과 함께 수학 과목 멘토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찍어. 찍어서 텍스트 받아들여서 그거 복사해서 생활기록에 탁. 이렇게. 그리고 중간고사, 이거 기말고사 나오면 기말에 선생님들, 저는 그 생활 가정통신문 쫑알쫑알도 안 써. 뭐가 이렇게.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또 생활기록부를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애들 그날 기말고사 그래서 방학시간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눈치가 나와. 어떤 애들은 생활기록부가 넉 장이야. 어떤 애들은 일곱 장 나와. 생활기록부가. 그러니까 제가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준다 그랬어요? 각자 아이들의 과거에 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한 걸 생활기록부에 다 써주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곧 가정통신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의 마지막 퀴즈. 이렇게 하시면 애들이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지읒해라고 말합니다. 친절 땡 아닙니다. 아쉽지만 우리 담임은 진짜 네 정답입니다. 자, 진짜 철저해. 예, 쓰셨는데 진짜 철저해. 그러니까 제가 카리스, 저는 수업할 때도 이렇게 웃어요. 카리스마가 없어. 그런데 우리 담임은 진짜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빠짐없이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고 그걸 정기고사 끝나고 가정통신문으로 생활기록부 사본을 줘버리니까 애들이. 그런데 저한테 민원을 한 번도 내질 않아요. 왜? 나는 오로지 뭘 써 거기다? 칭찬, 긍정적인 변화. 그것만 써주기 때문에. 또 의견 쓰지 않고 뭐만 써줘?
사실만 써주세요. 저 학기 초에 그렇게 약속을 해요. 나 선생님 의견 안 쓴다. 나는 사실만 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1년 차든 2년 차든 3년 차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진짜 오늘 삼각산 중학교 와서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잘 들어주시나. 감사합니다. 여기 사람 있으셔서 여기다 놔주시고, 여기는 사은품. 피카츄, 포켓몬. 네, 포켓몬 저희가 가져갔어요. 자, 정리하세요, 부장님. 네.